엘버타는 2월 7일 일요일에 351명의 새로운 코비드 19 확진자와 4명이 사망하였습니다. 엘버타주 확진자 수는 6,242명으로 증가했습니다. 에드먼턴 지역에는 현재 1,889명의 확진자가 있습니다. 주 전체에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토요일 457명에서 23명이 감소한 434명이며 ICU에는 81명이 입원해 있습니다. 엘버타는 토요일에 8,241개의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. 흰쇼 박사는 코비드19 관련 내용을 월요일에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.